올해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. 지난달보다도 줄어든 규모가 더 커져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. 네, 권뉴스입니다. 네, 가계대출 이번 달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? 네, KB 국민과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6조 9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1월 달에 비해 1조 5,939억 원 줄어든 수준인데요.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7,560억 원, 신용대출이 5,716억 원 줄었습니다. 오늘이 이번 달 마지막 영업일이라 큰 변동이 없다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두달 연속으로 줄어든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.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, 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또 정기예금이 늘고 있다고요. 네, 같은 날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저축성 예금 잔액은 한달 전보다 1조 1,475억 원 늘었습니다. 전체 잔액은 702조 4,736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12조 원 이상 불었습니다.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달 연속 0.25%포인트 올린 이후 은행들도 예금 이자를 0.3%포인트가량 올렸기 때문인데요. 주식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금리가 오르자 정기예금과 적금 같은 수신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.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된다면 머니 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.